첫인상 첫 느낌. 첫인상. 되게 귀여운데? 네? 되게 귀여워요. 되게 귀엽다고요? 네. 준이야 너 되게 귀여워. 되게 여성스러운데? 쳐다봐. 오빠를 쳐다봐. 눈을. 맹세했고. 응. 우리 그럼... 형은 형도 한마디 하자 형. 예. 준이야 넌 정말 여성스럽고 귀엽고 깜찍해. 괜히 장난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저기 일반 분들한테 한번 해볼게요. 그 저기 커플한테 마이크 좀 저기 주세요. 아, 준이 되게 순수하고 정말 귀여워 보여요. 착해 보이고. 본인보다 이쁘다고 생각해요? 네. 샘내라고만. 근데 준이가 여러분 이상한 애로 보여요? 전혀. 그럼 그렇게 안 보이지. 다른 사람들이 너의 첫 느낌을 얘기해 줬잖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방송이니까. 방송이니까? 어, 네. 저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방송이라도 이분들 그대로 말하는 분들이야. 나 뚱뚱해요? 날씬해요.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야. 야, 이제 좀 느껴지냐? 이분들 봐봐. 분명하게 말할 건 말하는 분들이라고. 준이야, 좀 믿어줘? 네.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니? 나를 믿어줘야 되겠니? 근데 준이는 사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싫어서 학교도 자퇴를 한 거잖아. 지금은 자퇴한 걸 좀 잘했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잘했다고 생각 안 하고 학교에는 그리운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학교가 많이 그리워요. 학교에 그리운 사람은 없는데 학교가 그립구나. 학교에 무엇이? 그냥 학교에 제가 앉아있는 그냥 그거 자체가. 자기가 이번에 대학 수능 시험 봤거든요. 네. 그래서 고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로 너무 딸 입장을 알기 때문에 학교 앞에 갔어요. 말 안 하고. 그 교문을 못 나오고 있더라고요. 엄마들하고 뭐 후배들 많이 와 있으니까 수능 후에.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는지. 일단 엄마도 걱정하시고 미래가 걱정되니까 수능도 보고 대학도 했는데 합격해도 자신이 좀 없어요. 무슨 어디를? 다시 학교로 가면 또 어울려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 지금 그럼. 처음에 나왔을 때 준이의 그 표정과 그럼. 말투랑 그럼. 지금이랑 굉장히 달라. 많이 달라졌어요. 목소리도 달라졌어요. 정말. 지금 우리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잖아. 조금만 노력하고 경험하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어요. 어떤 거 하는 거 제일 좋아요? 방 안에 있을 때 뭐 하면 제일 재밌어요? 고양이랑 노는 거랑 노래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거. 노래를 만들어요? 노래를 만들어요? 아니, 그냥 작곡? 연주곡 같은 거. 오, 연주곡! 배웠어요? 아니요. 그럼 스스로 깨우친 거예요? 네. 우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같은 거 되게 잘 쳤거든요. 음악을 좋아했구나. 음악성. 그래서 노래 만들어진 게 두 개 있는 것도 들어봤는데 되게 괜찮았고. 본인이 직접 만든 곡도. 어머니 준이가 이럴 때 또 큰 용기를 냈는데 이 자리에서 소지은의 딸이랑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스킨십하고 안아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항상 엉덩이를 빼는 거예요. 아. 몸을 막 움츠리고 싫어하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자리에서 한번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한번 푸웅 해주고 싶어요. 여기서? 아. 정말. 엉덩이 빼죠. 예. 예. 할 수 있겠어? 네. 정말? 그래. 우와. 자, 그러면 어머니 좀 나오시고. 예. 그러면 엄마랑 한번 예 우리 엄마 봐 엄마 품으로 와봐 이쪽 가운데 옆으로 잠깐 어머니 예. 자 준이가 다가갈까 엄마가 다가갈까 아, 준이가 좀 딸이 와봐 딸이 와봐 준이가 한번 와서 그래. 엄마 안겨 엄마니까 준이야 꽉 안아드려 엄마 사랑한다 사랑한다 부르지 못했던 정말 너무 잘했어. 잘했어. 기왕 내 친구면 한 번 더 껴놀래?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 너무 잘했어. 그대가 주 사랑. 준이 자신도 놀랐지? 네. 이럴 줄 몰랐지? 이렇게 용기 낼 줄. 네. 하니까 하게 되는.